안녕하세요, 김팍입니다. 더 세인트 선물 런칭에 와있습니다. 요 뒤에 이제 입구에 들어가면서 저하고 같이 확인을 할게요. 더 세인트는 퀸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 철치 쪽으로 살짝 동쪽으로 빠지는 곳이거든요.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성당이 하나 있어요. 세인트 제임스 카테드랄이라고. 그 성당 때문에 이 콘도 이름 자체가 더 세인트입니다. 에이전트들에게 모두 릴리스되는 더 세인트 프로젝트, 실질적으로 플래티넘들에게는 지난주부터 분양이 시작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인맥이 중요하다는 거를 콘도 분양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? 이게 보이는 게 스케일 모델이고요. 가격은 약 1200에서 1300 PSF 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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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치길이고요. 여기가 럼발드길인데 이렇게 와요. 이벤트에서는 언제나 아니에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 술, 샴페인, 대낮에 한잔 하는 것도 기분 나쁜 일은 아닙니다. 이 콘도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 전체가 약간 요가 테마예요. 도심 안에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, 요가를 하면서 심신의 여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테마로 콘도를 짓고 있는데요. 안녕하세요. 방금 자료 받아서 나왔습니다. 정말 이제 다운타운에 살 곳이 없네요. 너무 자리가 없다 보니까 콘도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보니 그래도 나름 여기가 그래 저렴해 보입니다. 다른 데에 비해서 1200, 1300, 1400 PSF 내년 되면은 아마도 지금 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실 거예요. 지체 마시고 빨리 연락 주십시오. 오래 움직이셔야지 내년에 후회 안 하십니다. 저는 지금 또 더 포레스트 힐 슈가 유닛 받으러 가고 있고요. 그리고 다른 곳에 좀 몇 개 들려서 더 웰 57 브로 남은 인벤토리 유닛 중에서 건질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다운타운을 돌아다녀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키팍입니다. 지금 더 세인트 자료를 좀 보아하니 큰 유닛들이 가격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. 남동향, 남서향 993스퀘어핏 1.1밀리언. 지금 여기에 유닛들을 보니, 유닛 분포를 보아하니 2베드룸 이상의 사이즈가 약 콘도의 40% 유닛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세인트에서 예상하는 걸로는 앞으로 다운타운에서 더 많은 가족들,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거주하는 트렌드가 기대된다. 따라서 그 디맨드를 맞추기 위해서 큰 유닛들을 좀 저렴하게 제공을 하는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. 투자용으로는 항상 작은 유닛이 부담이 덜 되지만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아마도 큰 유닛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.